안녕하세요. 최신 IT 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 솔로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 QCR-A38A 사용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정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노트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이유를 대표하는 것이 S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은 다들 알고 있듯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통해 S펜을 대중화시킨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태블릿에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액세서리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아이패드 프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블릿의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판매량은 예전만 못하죠. 지금은 AMD까지 노트북 프로세서를 내놓을 만큼 다양한 제품군들이 노트북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삼성에서는 노트북에 자신들의 고유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S펜을 기본 탑재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 노트북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함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런 게 느껴져서인지 가장 먼저 꺼내 쓰고 싶은 게 S펜이기도 합니다. 시크릿하게 잘 숨겨뒀고 휴대시 분실을 막기 위해 한번 눌러야 꺼내 쓸 수 있는 방식은 나름 사용자들의 패턴을 잘 고려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S펜을 윈도우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인 그림판에 대충 휘갈겨도 나쁠 건 없지만 삼성 소프트웨어 펜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펜업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화면에 선을 그려봅니다. 4096 단계의 필압과 0.7mm의 펜팁이 섬세한 라인이나 붓의 질감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힘의 강약에 따라 선의 굵기가 표현되는 것을 보면 필압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펜업 소프트웨어에서 기본 제공하는 컬러링북에 색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 전통적인 노트북 형식으로 펼쳐놔도 되지만 태블릿처럼 360도로 뒤집어서 스케치북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릴 맛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 검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노트북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10에서 지원하는 태블릿 모드로 놔두면 검색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은 터치 키패드가 나옵니다. 15.6인치 화면 크기라서 양손으로 터치 키패드를 입력해도 어색하지 않고 오타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S펜을 삼켜 써야 할 이유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편집에 적극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동영상 편집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삼성 소프트웨어에서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사용자들을 위해 기본 제공하고 있는 스튜디오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직관적인 사용법 때문입니다. 여기에 S펜이 딱 어울리는데 S펜을 이용하면 동영상 구간 자르기, 타임라인 이동 등의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특정한 구간에 손으로 선이나 도형을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재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동영상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에게는 직관적인 설명 라인을 S펜으로 그려서 중요한 곳을 콕콕 집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텍스트 입력의 경우 미리 보기 화면의 어느 곳에 텍스트를 넣을지 이리저리 S펜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울리는 곳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전환 효과의 적용, 잘라내기 등의 기능을 S펜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예쁜 편집보다는 콘텐츠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제작할 동영상이라면 스튜디오 플러스 소프트웨어와 S펜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집과 컬러링북 색칠하는데 디스플레이가 색감 표현을 잘 해줘야겠죠?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 QCR-A38A는 Q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색감 표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를 감상하는 데 있어 사운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AKG가 직접 튜닝한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해서 소리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묵직한 중저음보다는 맑고 투명한 소리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된 스피커는 필터를 한번 거치는 것 같은 묵직한 소리가 나온다면 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 알파 NT750 QCR A38A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청명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 음역대를 골고루 잘 표현해줬는데요. 네트워크도 와이파이 6를 적용해서 최대 2.4Gbps의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와이파이 6 전용 공유기가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공유기를 준비해뒀다면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없어서 나중에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인텔이 최신 10세대 코어 i3-10110U를 장착했고 8기가 램을 적용해서 멀티태스킹 작업 시에도 빠릿빠릿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저전력 CPU라서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 사용시간도 만족스러웠는데요. 18.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측정해보지는 못했지만 완충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챙기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하더라도 방전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요. 이런 이유로 외부에서 동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에 활용하기 괜찮았습니다. 360도로 접히는 구조라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마음대로 놔두고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다만 게이밍을 위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시에 화면 버벅임이 심합니다. 최고 옵션으로 설정한 탓도 있는데 낮은 수준으로 옵션을 조절하면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게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입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어디까지나 휴대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에 괜찮은 노트북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1.63kg의 가벼운 무게도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이 쓰면 좋은 노트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직장인들 중에서 외부에서 문서 작업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600니트의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 사용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 알파 NT750QCR A38A 실사용기를 해봤습니다. 게임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는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큰 화면에 S펜까지 기본 제공되고 있으니까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요.